문경세제에서 보름 동안 개최될 예정이었던 문경 하이볼 페스티벌이 개막 닷새 만에 중단됐습니다. 주최자가 축제 참가 업체들의 약속한 날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파행을 빚은 건데요. 참가 업체들은 주최자뿐만 아니라 검증 없이 축제 장소를 빌려준 문경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북 대표 관광지인 문경세제 도립공원의 야외 행사장입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문경 하이볼 페스티벌의 축제 기간이지만 주 무대에는 신나는 공연이 열리는 대신 주최사가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고 바닥에는 철거를 마친 각종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원래 행사 계획대로라면 이곳에 수영장이 설치되고 그 옆에 주류 업체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개막 닷새 만인 지난 6일 주최 측이 축제장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문경 씨가 축제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안전요원이 미비배치가 되고 또 행사의 계획에서도 많이 어긋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관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개막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주최자가 축제 안전요원으로 배치될 예정이었던 경호업체와 주류 업체에 축제 첫날까지 약속한 성금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이 취소된 겁니다. 도착을 했을 때 현장에 진짜 뭐 하이볼 페스티벌인데 하이볼이 하나도 없었고 무대나 이런데 전기도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이미 축제 설비나 운영에 참여했던 십수 곳의 외부 업체 중 일부가 축제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도 약속한 계약금을 받지 못하자 한 업체는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준다 이렇게 거짓말치고 이제 이 사람도 돈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는 뭐 지금 돈이 없다 뭐 이제 준다 얘기하고 축제 중단 전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동안 축제 관계자들이 숙식을 해결했던 문경 지역 숙박 업체들도 지금까지 이용료를 못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최소 1억 원 이상. 특히 축제 주최자와 MOU를 맺은 문경시를 믿고 이 축제에 참여한 건데 축제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문경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문경시는 민간업체가 먼저 제안한 행사였고 장소 대관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MOU를 맺었을 뿐 행사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와 업체 사인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요. 계약할 여지가 없거든요. 주최자인 문경 지역 40대 건설업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 문제로 갑자기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을 뿐 빠른 시일 내 업체들과 합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초 축제 티켓 수익금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꿀 계획이었지만 축제가 도중에 중단된 게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이나 촬영은 원활하게 다 이루어졌지만 진짜 개막식 못했어요. 못하게 했고 모객을 못하게 했으니 사람이 모일 수 없었고. 앞서 이 건설업자는 지난 1월에도 한옥 호텔을 짓겠다며 문경시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내년 1월 안에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지역 투자를 이유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MOU 체결이 남발되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